자식 때문에 하는 거죠. 제 딸 때문에. 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 이 배 들어오는 거 보고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배가 이 앞에서 배는 이거 적었는데 이렇게 큰 배를 보니까 아 우리 사회가 진짜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좀 사우전에 막 붙였어요. 요즘은 전복 무게에 맞춰 자동으로 분류하는 선별기 덕에 그나마 일손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다. 어머니는 목이 안 보여요, 목이. 네? 저는 안 맞춰줘. 어머니 뭐 화났어요? 뭘 안 났어? 안 났어. 화나지 뭐? 기분이 좋지. 날씨도 좋고. 햇빛도 안 나고 오늘 시원해도 좋고 더운 날씨에 여러 사람 일하면서 너무 좋은 일이요. 이게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잘 컸어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제 생각 상품. 예, 네, 상품인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네. 아직 한참 두고 있는 시기라서 아. 네, 아직 출하기가 좀 아깝네요. 그러니까 이 배가 오늘 이 날짜에 두고 오려고 그렇게 애쓴 거군요. 그러죠. 오늘 출하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격 잡기가 힘든 거로 이게 전복 같은 경우는 생물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한 해 농사인데 이게 가격 변동에 따라서 1년 매출액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전복하고 계신 분들이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오남매호는 크레인과 선별기 등 자동화 기계를 싣고도 16명이 함께 타 일할 수 있는 규모.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인건비를 아끼고 양식장과 선착장을 오가는 횟수를 줄여 유류비도 낮출 수 있게 됐다. 전복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홍민 씨는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한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죽었어요. 잠도 못 자고 오남매 때문에 어머니들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요. 자식이 열심히 살아보겠다 저렇게나 애를 쓰니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떡도 다시 없고 떡 있어. 천재 안 켰어. 날씨도 도와주고만 오늘 해보도 안 한 일을 잘 하시구만. 한 번도 안 해봤어. 처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 왔어도 잘해. 진짜 많이 아파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일을 잘해. 이쪽으로 가야지. 나 가셨어요. 아이고 시연해라. 나갔지. 아이고 시연해라. 이영감도 안 해준대. 아이고 시원해라. 뭐라고요 어머니? 뭐라고요? 이영감님도 안 해준대. 아이고 시원해라. 처음 하니까.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사돈지간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자식 함께 나눠 가진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이심전심 마음을 나누며 조금 더 편해진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두리 안에 넣어뒀던 전복 상자를 다시 갑판 위로 꺼내고 수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올해의 첫 출하를 마무리한다. 양식장당 1년에 20번 정도를 출하하는데 첫 수확치곤 나쁘지 않은 양이다. 조업 내내 초조하게 양과 상태를 살폈던 홍민 씨. 네, 오늘 출하 작업은요. 아, 이제 이걸로 여기까지 네, 마무리됐습니다. 1톤 800? 1톤 한 700kg 정도 됩니다. 1톤 700kg. 네.
5남매호의 첫 데뷔식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